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 오늘도 남들 다 그지그지 쌍그지 될때 상한가 세개 먹었죠? 간단해. 뭐 미래산업이야 뭐 어차피 거의 무증 참여한 거니까 다섯 주라. 자,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순정상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또 충격적인 또 이메일을 받았죠. 아, 진짜 씨.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마인드 자체가 아예 그지로 태어났어. 운명이란 그지 그지 쌍그지 개그지 땅그지로 태어난 거야. 왜냐면 불명이 내가 이제 승진상을 막 찍어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아니 내 영상을 분명히 본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한 번이라도 먹기는 먹었을 거야. 어?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먹을 때 주둥이 딱 내려. 먹을 때는 샷다 딱 내린다고. 그죠? 근데 딱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샷다 딱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막 사오정이 주둥이에서 막 나방을 막 하는 거 있죠? 그럼 나방이 막 날라오는데 입 주둥이에서? 그죠? 이메일에다가 막 그냥 막 나를 막 때려 죽인다는 거야. 때려 죽이기는 씨. 어? 아,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돼요? 안 돼. 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못 먹을 때는, 이래서 못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와, 진짜 주둥이에 내가 살벌해. 뱀 주둥이도 아니고. 뱀 혓바닥, 뱀 혓바닥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아니고, 뱀 주둥이, 그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먹을 때는, 먹을 때는 주둥이 딱 샷다 내리고, 손실 볼 때는 주둥이 딱 올려. 샷다 딱 올리니까 막 나방이 막 주둥이에서 사오정 친구처럼 생겨가지고 막 나방을 쏘는 거야. 야, 인간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순영상을 정말 내가 심심하지 않을 때나, 심심할 때만 올리고 이제 안 올려. 이제 앞으로 영상 한 10분, 20분짜리 해갖고, 한 종목 몇 개만 딱장 끝나고, 이제 딱 영상으로 올려야지. 아우, 근데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종목이 무슨 기법이고, 이 기법이 뭐고, 정말 주식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다는 거. 그걸 한번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만, 이제 절실한 사람들. 난 때려 죽여도 주식을 포기하지 않겠다. 난 죽고, 난 간속에 들어가도 난 주식을 할 거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기법을 전수하는 걸로. 아우, 안 돼, 안 돼. 자, 이 아이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유튜브에서 주가 올라갔어? 떨어졌어? 언제 올라갔어? 그럼 뭐야, 얘네 매수. 그죠? 그때도 매수해서 다음날 먹었죠? 매수. 그때도 먹었죠? 매수. 근데 이렇게만 알려줘야지. 아, 주둥이 아파갖고 이제. 그래서 이 아이 지금 바닥에 보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지요. 근데 이거 무슨 기법인 거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집 팔아서 들어갔지요. 집안 팔았다. 자, 손머리 위로 들어요. 단톡방에 있는 분들 손머리 위로 들어. 이거 안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 빵 때려버려. 머리통으로 빵 때려. 어? 어차피 구독자들이야, 뭐. 어차피 맨날 때리는 머리니까.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 딱 때려. 이 기법 모르면 되겠어요? 맨날 우리가 하는 기법인데, 그죠? 이런 걸못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이거? 자, 손머리 위로 들어. 단톡방 손머리 위로 들어. 이거 안 들어갔다. 한번 또 때려요. 빵! 이거는 뭐야? 이거 때려 죽여도 들어가는 게, 우리 이때부터 이거, 계속 이때부터 주둥이 열렸죠? 내가 계속 막 나방 깠잖아. 사우정 돼갖고 내가 막 주둥이 쌌다 열어갖고 막 나방을 막 날렸잖아요, 유튜브에다가. 근데 이거를 못 먹었다고? 아이고, 자, 종가에 안 들어갔다고? 아이고, 거래량 터진 거 봐봐. 여러분, 거래량 터진 거 봐봐요.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거래량 터진 거 봐봐.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소리야, 맨날. 꼬리가 있네.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야. 그럼 저항을 뚫어야 되겠네. 그럼 이거 간에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런 걸, 구독자분들은 몰라도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건
그냥 눈 감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다 원칙에 있고 기법에 있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자, 눈 감어. 눈 감어. 어? 똑같아. 뭐 하나 틀린 게 없어. 또, 아유, 줄, 어, 줄 치워, 줄 치워, 줄 치워. 줄 치워. 자, 이거 봐봐요. 뭐 하나 틀린 게 없어. 코로나까지 빠졌던 아이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가 내가 맨날 그때. 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다 빠져야 돼. 근데 세력이 빵! 바닥에서 세력이 빵! 들어와서. 그럼 뭐예요? 집 팔아야지. 엄마, 아빠 집. 이럴 때 팔아야 돼. 엄마, 아빠 집. 이럴 때 팔아서 내일 먹고 나와라. 그럼 엄마, 아빠 집 주고 나머지 수익은 내가 가져라. 그죠? 간단한 거잖아.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다산, 다산. 어휴, 뭐, 어, 제발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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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없어. 아, 이제 줄 다 지워버려야지. 자, 이거는 원리가 간단하죠? 자, 이렇게만 보자, 이렇게만. 자, 주가가 1파 조정지. 거래량 빵. 꼬리 빵.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고. 자, 주가가 내려와요? 주가가 올라와. 이건 뭐야? 물량을 막 집어 던지겠죠? 그리고 종가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언제 들어갔죠? 어, 이게 딱 뭐야?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알죠? 빨랫줄? 이게 무슨 빨랫줄에 걸려 있었어요? 어,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어, 요때만 딱 들어갔어도, 빵! 그럼 종가에 또 들어가야죠. 왜? 이거 꼬리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매집을 해줬으니까. 어, 이거 갭이 있네? 어, 갭 메꾸겠네? 메꾸네, 빡. 그죠? 어, 눈 감고. 눈 감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집을 팔아서라도 들어가야 돼. 추가 매수 할 생각하고. 아, 주가가 빠져. 추가 매수 해야지. 하는 생각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떼돈 벌어.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잘 지켜보세요. 자, 다음은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때려 죽여도 들어가야지, 이것도. 이것도 그냥, 이거 너무 멀리 보여주면 안 돼. 그죠? 자, 좀만 더 보여줄까? 그래, 이거 내가 박스권을 딱 그려줘야 되니까, 자, 박스권을 그려보자. 박스, 어, 그렸다. 자, 박스권을 그려줄게요. 여기 고점에다 줄을 딱 쳐. 이거 진하게 쳐, 진하게. 자, 진하게 빡. 어, 빨간색으로 쳐. 자, 빨간색 쳐. 자, 그리고, 그 바닥. 어, 바닥에다가 딱 놓아. 딱 놓아. 그리고 빨간색으로다가 진하게 빵 놓아. 야, 이것만 봐도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뭐예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이거 먹으러 가야지. 이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죠? 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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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바닥, 바닥, 바닥. 왜 바닥으로 안 내려올까요? 왜 바닥으로 안 내려올까?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올라갈 거니까. 간단하죠? 끝!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원칙으로 들어왔는지 구독자분들은 몰라요. 왜?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면 이런 거 매일 공부하는 거야. 왜? 이런 영상이 네이버 카페에 아주 그냥 싹 있거든. 어? 타점 잡는 방법이 그냥 싹 있어. 보물이야, 보물. 근데 그런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는 내가 공개를 안 해요. 왜? 유튜브에는 이런 걸 가지고 또 돈을 받고 또 수강료 막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거든. 그래서 아, 그런 좀 비겁한 사람들이 또 알까 봐. 알겠지. 그 사람들도 전문가인데. 근데 돈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 직장이야. 평생원. 그 평생 교육원이죠. 평생 교육원.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만약에 저승을 간다. 그러면 끝. 하지만 내 자료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평생 남아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서 네이버 카페의 모든 기법을 어떻게 마스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스터하는데 어, 몇 분 걸려? 어, 몇 분은 아니고 좀 오바고 한 두 달? 세 달? 한 세 달이면 끝. 그냥 100일 프로젝트. 자, 100일 프로젝트. 100일 안에 모든 게 끝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인탱크 이 종목까지 한 다섯 종목만 들어왔었어도 여러분들은 야, 떼돈 매일 부자 돼. 매일 왜? 매일 10%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 나와. 매일 나온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평생 나하고 같이 갈 사람들만 이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좀 제발 좀 인간이 좀 당당하게 살아. 왜 자꾸 이메일에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말했어요. 분명히 사우정 되지 말라고. 이 사우정이 주둥이 샀다 열면 막 나방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나방으로 나한테 막 던지지 마란 말이야. 아, 나방인가, 나비인가 그래. 사우정이 주둥이 까면. 아무튼 요 다섯 종목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쇼 영상 이제 이런 거 조금 안 올리고 이제 항상 영상은 6시 넘어서 아우 막 따라 할까 봐 두려워 죽겠어 그냥. 그리고 내일까지가 다음 주에 이제 보자고요. 다음 주에 언제 보냐? 오늘이 17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내일 이제 집에 가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좀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 이 영상 찍고 나서 미래산업은 우리 제자분이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단톡방에 들어온 얼마 안 된 분이 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이제 그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